마가복음 3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이렇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던 그 나라는 버틸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습니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12번째이고 주기도문을 갖고 하는 설교 10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마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유혹에 관한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악에서 구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 두 가지 지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을 동시에 갖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둘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사실 참 뭐라 그럴까? 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죠.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니 짐이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보람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걸 좋아서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거기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거에서도 특별히 어떤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매여 있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이런저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허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사실 더 정직하게 말하면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정도도 굉장히 낮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동시에 또 거기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실패하면서도 매일 실망하면서도 늘 실패하고 실망하면서도
뭔가 좀더 지속적인 것, 좀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늘의 지평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바울은 그것을 영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지평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인격이고, 훌륭한 성품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그것이 심지어는 하늘을 향하는 시선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지평이라 할지라도,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인격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삶이고요. 둘의 균형을, 정말 좁은 담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그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유혹이 그 어느 한쪽을 버리라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이 유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지평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땅의 지평을 포기하라는 유혹보다는 하늘의 지평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늘의 지평을 포기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늘의 지평을 포기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내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큰 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큰 죄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라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배웠어요. 100%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냥 땅에 매몰돼서만 살려고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균형 유지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지평과 하늘의 지평을 잘 균형 있게, 천칭을, 양쪽 무게를 동일하게 이렇게 얹어놓고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 아니, 안 죽어. 너희들은 안 죽어. 그리고 저걸 먹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입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쟤네들이 저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들처럼 됐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은 더 우리들처럼 되니까 그걸 못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뱀이 유혹했을 때 거짓말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유지해야 될 균형은 쉬운 균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을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늘을 보는 시선과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직면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혹을 하는 존재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읽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뭐야,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탄이 바보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인격이든 아니면 구조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탄이든 간에 아니면 그런 비인격적인 사회 구조와 체제든 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실제가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은 사탄은 악마는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멍청한 바보 같은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지고 유혹해요. 진리를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근데 그 진리는 뭐냐 하면은 균형을 허물어라. 두 개의 천칭에 한쪽에 무게를 놓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진리고. 근데 한쪽에 무거워지는 만큼 다른 쪽에 우리는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다 맞는 말입니다.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단지 사탄이 하는 거는 과도하게 강조해서 균형을 깨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생명이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의 지평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너는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그런 존재니까 너만 생각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 사탄은 우리에게 땅만 바라보라고 또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땅이에요. 너 본래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할 만큼 했어. 그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제가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 안 한다 그랬어요. 할 만큼 한 거 맞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만큼 했으면은 그 누구 앞에도 떳떳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떳떳한 순간에도 그 누구 앞에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시선은 연대의 시선이고 타자를 향한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 그겁니다. 땅의 지평이라는 것이 자기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소중한 존재는 맞지만 너만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항상 뭐가 앞섰냐면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남들은 이거보다도 안 하는데. 맞아요. 맞다니까. 남들은 이만큼 안 해요. 더 나쁜 놈들도 많고 정말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훌륭하죠. 그러나 그게 유혹입니다.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죠. 그렇다고 막 강박감 가지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야. 단지 나도 잊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잊지 말아다오. 그겁니다. 기억해달라고.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유혹이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유혹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한다고 뭐가 돼? 뭐가 바뀌어? 이 두 가지 유혹. 이 두 가지 유혹은 곧 하늘의 시선과 땅의 시선.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살라고. 그런 유혹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악이 무엇일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려면 종일 걸려도 부족하죠. 제가 악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악이 뭔지, 어디서 비롯됐고, 그게 과연 인격인지 아니면 구조인지, 인격인지 비인격인지 뭐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악이 사람에게서 비롯됐는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서 비롯됐는지, 그거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머리 터지게 싸웠죠. 아직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악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악이 현존한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야, 저런 나쁜 놈이 있나가 아니라 저런 나쁜 놈 뒤에 저 놈보다 더 큰 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제가 요즘 지난주에 그 조선일보가 낸 일러스트를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 조선일보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 아니에요. 아, 저건 쟤네들만 하는 짓이 아니다. 저런 악마 같은 짓은 정말 악마가 한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저 사람 면죄부 주자는 건 아닙니다. 더 큰 뭔가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악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제3의 존재에게서 온 건지, 저는 셋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악은 이 셋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느 하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셋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악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쉽게 핸들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악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인간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계속.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왔고 우리를 움직여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저놈도 애를 씁니다. 악도 사탄도 악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걔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선한 사람들도 정의로운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악은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악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 사람들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 가지고 우리를 자기 수중으로 끌어들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악이 바보 같아가지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힘으로 누르면 우리가 알아요. 아, 저놈이 지금 힘을 쓰는구나.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야지. 근데 쟤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힘을 안 쓰고 이기는 길을 찾죠. 그게 꼭 옳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옳은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한 절반, 한 51%의 옳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1% 차이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뭐가 있지 싶은데 워낙 그 1%가 눈에 보이거든요. 51%의 1%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있는데 뒤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놈이 하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요즘 점점 더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제가 저한테 다짐하는 게 뭐냐. 옳은 말 하는 사람 조심해라.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현란하게 옳은 말 하는 사람 조심하자. 핵심이 뭔지 알아? 그걸 파악하자. 그 말의 성찬에 넘어가지 말고,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무엇에, 그 현란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그 중심을 보는 그 시야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많이 깨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고, 그런 실패라면 우리가 감수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그 오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악이 뭐냐면 전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그 정말 빌어먹을 놈의 능력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능력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놈한테 재화를 몰아주자 이겁니다. 걔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걔한테 다 몰아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다 몰아주자. 그거예요. 맞는 것 같잖아요. 천재 하나가 몇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 말. 먹여 살리긴 뭘 먹여 살려? 그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도 악마의 유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현란한 언사에, 현학적인 언사에 홀려가지고 이면을 들여져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능력은 누가 재는데 하는 거예요. 극간 너무 시험 성적 가지고 극간 너무 테스트 결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잰다고. 이게 51%의 악인데 51%의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악이 인격인지 비인격인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서 온 건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골고루 책임을 지워주기로 작정했어요. 저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 우리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 누군지 모르는 그놈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놈은 우리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도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떨어져 계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그 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고 그것과 어떤 정말
내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놈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영영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말 하기 싫은데 우리가 지금 싸운다고 해가지고 뭐 무기 들고 너무 일 악물고 이빨 상합니다. 이 악물고 그러지 마시고 일상에서 싸우는 거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 매일매일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싸우는 것처럼 싸우자 이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옳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혹하는 그런 악과 우리는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 저는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으로 읽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읽어요.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을 연결해 주는 건 사랑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것이기도 해. 그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 위의 가치이면서 천상의 가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건 하늘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건 하늘에 맞다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자그마한 도움,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가교가 있다면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그거고 유혹과 사탄과 맞싸워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바로 그것밖에 없다. 그게 유일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